안녕하십니까. ABC 경제학 소우성입니다. 이번 시간 2강 자원의 희소성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터예요, 부터. 자, 먼저 자원의 희소성부터 보면 이제 흐름이 이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보면 우리가 경제 문제라는 걸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자원의 희소성이란 게 있어요. 자,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유용한 것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자원의 희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은 뭐예요?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 그런데 시행착오라는 것은 수험에서 겪으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붙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원은 우리한테 유용한 것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원이라고 하고요. 희소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욕구, 욕망이 있습니다. 자, 이 욕구는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소비하고자 하는 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욕구와 자원 양이 있겠죠? 그럼 욕구와 자원 양 중에서 뭐가 크다? 당연히 욕구 쪽이 훨씬 커서 자원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못 메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희소와 희귀는 또 달라요. 희귀는 그냥 양이 부족한 거고 희소한데 상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비량과 생산량이 있다. 근데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는데 여긴 생산량이 100kg고 여기는 1000kg다 이거예요. 그럼 동일한 건데 여기 바나나라고 하면 바나나가 희귀한 곳은 어디예요? A죠. 그런데 소비량이 얘는 50kg고 얘는 10000kg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희소한 거죠. 그래서 희소하다는 건 우리의 욕구.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많이 먹지만 미국에서 안 먹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개불이라는 거예요. 개불은 우리는 먹었는데 일부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홍어 같은 거 다 어디 산이에요? 아르헨티나 산이에요. 우리나라가 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라도 다르게 평가되는 곳이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 모든 메뉴를 다 시키지 않아요. 왜요? 이게 없으니까. 아, 이게 있다고 해서 다 먹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먹으려고 하면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문제는 첫 번째가 what?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how? 생산 방식을 결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for whom? 분배.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거냐라는 건데 이런 걸 뭐 자주 내는 시험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what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콩 심을 거예요? 팥 심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돈 되는 거 심는다. 그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how는 사람 쓸래? 기계 쓸래? 그러면 싼 거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둘 다 뭐랑 걸려있다? 효율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효율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포흠은 누구를 위해 분배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뭐 배당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어요? 성과급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내 유보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 할 거냐, 누구를 위해서 뭘 할 거냐라는 게니까 얘는 공평성도 중요하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평성이 좀 우선 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What, How, Whom 무엇을 얼만큼 생산할 거냐, 어떻게 생산할 거냐, 누구를 위해 생산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합리적 선택이에요. 합리적 선택입니다. 자, 합리적 선택은 먼저 첫 번째가 당연히 편익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럼 경제학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학은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비교하는 것이고요.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툴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편익은 플러스고 비용은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만족감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의 시그니처인 효용이란 걸 사용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럼 효용이란 걸 사용을 하는데 효용보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화폐화시킨 게 편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에 제가 좀 가격을 보고 이렇게 빵빠레 있잖아. 빵빠레 알아요? 빵빠레가 1,500원이더라고. 그럼 내가 편의점에 빵빠레를 사먹어. 또 선생님 무인 아이스크림 상점에선 1,000원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샀어. 그러면 내가 빵빠레가 주는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얼마라는 거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빵빠레 값보다는 편익이 커야. 우린 계산할 때 편익과 비용 중에 당연히 플러스가 커야만 뭐 할 거다? 선택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경제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요 비용에 대한 개념을 조금 체계적으로 접근해 봐야 돼요. 비용에 대한 접근. 그래서 먼저 비용을 할 때 이런 겁니다.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이 있다. 자,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에서 먼저 매몰 비용이란 단어가 있죠. 매몰 비용. 자, 매몰 비용은 1. 우리가 이미 지출했어. 그런데 환불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미 지출을 했는데 환불이 안 되는 것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재미없는 영화 베스트 있잖아. 베스트.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옛날에 막 예술 영화 같은 거 이제 전 우리 부인 전에 여자친구랑 갔을 때 다 누구나 과거는 있잖아요. 그럼 갔어. 갔는데 영화가 엄청 재미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낸 돈이 아까워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경제에서는 이미 지출해서 환불할 수 없는 과거형의 비용인 매몰 비용은 경제학에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기회 비용은 뭐냐? 지출 예정이에요. 지출 예정. 그러니까 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종의 우리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있죠. 시뮬레이션. 그게 뭐예요? 기회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기회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썼더라도 환불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환불이 가능한데 환불이 만약에 내가 10만 원 샀어. 근데 5만 원만 환불돼. 그럼 5만 원이 기회 비용이에요. 5만 원은 환불이 안 되잖아. 그건 매몰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경제학의 고려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은 비용 처리를 하지 비용으로 치지 않고 경제학적 비용은 모두 기회 비용을 비용으로 한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매몰 비용은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학은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자, 미분을 하는 건 뭐예요? 원추결추잖아요. 원인을 증가시켰을 때 결과를 얼만큼 증가시킬 거냐,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기회비용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회비용. 그럼 기회비용은 고등학교 때 썼던 개념은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선택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내가 소개팅을 나가. 소개팅을 나가면 알바를 째고 나가잖아. 그럼 소개팅을 나가기 위해서 알바를 째야 되죠. 그럼 알바를 뺐어. 근데 그때 시간 낭비가 뭐 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그 만 원이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시 포기한 건데 플러스 더하기 여러 개가 있다면 그중 가장 큰 것이에요. 한 개만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여러 개가 있다면 그중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 얘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면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는데 이 명시적 비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명시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실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지불. 자, 암묵적 비용은 명시, 암묵, 라임이 안 맞는다 그러면 명시, 묵시 하셔도 상관없어요. 명시적 비용, 묵시적 비용, 혹은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상관없는데 얘는 특이합니다. 얘는 받을 수 있던이라는 뜻이에요. 받을 수 있던. 자, 받을 수 있다는 건 이런 얘기죠. 쪼잔한 거야. 쪼잔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우리 소개팅 나갈 때 소개팅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빼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개팅을 딱 봤을 때 이 이성이 마음에 들면 알바비가 생각이 안 나. 그죠?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알바비가 생각이 아우, 내가 여기 안 나왔으면 받을 수 있던 돈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쪼잔한 거죠. 받을 수 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1번으로 내가 만약에 영화를 보러 갔다 갑시다. 영화를 보러 갔다. 자, 영화를 보러 가면 먼저 명시적 비용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영화비가 들어가야죠. 영화비. 그 다음에 영화는 요즘에 좀 길더라고. 그래서 요즘 3시간짜리도 엄청 많지만 평균 2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2시간 곱하기 이제 시급 같은 거를 곱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노동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전세 있잖아,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는 구시대적 임대제도 전세. 우리나라랑 볼리비아 정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전세 제도 자체가 금융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있으면 명시적 비용은 없어요. 선생님,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돌려받는 돈이에요.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명시적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 제도를 하는 건 뭐냐? 집 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갑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와전이 돼가지고 갭투자 뭐 이런 걸 하지만 어쨌든 전세 제도는 명시적 비용은 없지만 암묵적 비용은 뭐예요? 이게 전체가 내 돈이라는 가정하에서 만약 이게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건 여기 들어가요. 근데 여기 전체가 내 돈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더하기 예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 비용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냐? 첫 번째 내가 받을 수 있던 귀속 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시간당 노동을 포기했다. 2시간의 시급 얘기했죠. 이런 걸 귀속 임금이라고 하고 귀속 이자 받을 수 있던 이자 귀속 지대 받을 수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정상이윤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 정상이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요거랑 뜻이 있으니까 요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거 매칭해야 돼요. 암묵적 비용에는 귀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속. 귀속이 뭐라고요? 받을 수 있는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 나중에 GDP에 가면 귀속 임대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귀속 임대료는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그럼 이제 정상 이윤을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정상 이윤. 이쪽 지우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요 얘기는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이제 정상 이윤을 여러분들이 두 번 정도 얘기할 거야. 정상 이윤. 자, 일은 뭐예요? 귀속.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포기했다가 정상 이윤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회비용, 암묵적 비용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현실적인 얘기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먼저 얘는 뭐냐면 경제학적 이윤이 0인 상태. 0은 이제 뭐예요? 제로인 상태예요. 그걸 우리가 정상 이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기했잖아. 경제학이 비슷해 보이지만 경제학에서만 다르게 쓰는 용어들이 있더라. 경제학에서만 다르게 쓰는 용어들이 있더라. 그럼 예를 들면 경제학적 이윤은 이윤이 0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총수입이란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총수입. 총수입은 뭐냐면 매출액이라는 거죠. 매출액. 매출액. 그러면 매출액이 별거 아니에요. 만 원짜리 설렁탕을 열 그릇을 팔았어요. 그럼 난 얼마 번 거야? 10만 원 번 거지. 그걸 우리가 매출액. 똑같은 말 총수입이고 얘는 P 곱하기 Q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제학적 비용을 빼느냐. 총수입에서 회계학적 비용을 빼느냐. 이게 달라져요. 자, 그러면 경제학적 비용이니까 우리가 경제학적 비용은 기회의 비용이겠죠? 근데 여기서 명시적 비용이 만약에 70이고 암묵적 비용이 3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총수입 만약에 얼마를 벌었다? 100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학적 비용은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 될 거니까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70 집어넣고 여기 30 집어넣으면 우리가 경제학적 이윤, 경제학적 이윤은 이윤은 뭐가 된다? 이윤은 0이 됩니다. 엄청 부드럽네요. 이 분필이 막 부러져, 막 부러져. 경제학적 이윤이 0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계학적 비용은 뭐만 찾는 거냐면 명시적 비용만 찾는 거야. 그럼 얘가 똑같이 100만 원을 벌고 여기서 70만 원을 하면 회계학적 이윤은 30이 되죠. 즉 경제학적 이윤이 0인데 회계학적 이윤이 플러스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경제학적 이윤이 0인 상태를 정상 이윤이라고 하는데 정상 이윤은 경제학적으로 이윤은 0이지만 회계학적으로는 플러스니까 우리가 생산할 만큼의 이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상 이윤의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학에서 뒤에 이제
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뒤에 가면 그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는 정상 이윤을 가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경제학적 이윤이 0이 정상이다. 그래서 암묵적 비용의 경영에 대한 대가라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많이 물어보는 얘기니까 한번 점검을 해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지금 자원의 희소성, 경제의 문제,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인데 매몰 비용이란 단어 기억하셔야 되고, 경제학적 비용은 기회 비용이고, 기회 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경제학적 이유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빼준 거고, 회계학적 이유는 명시적 비용만 빼준 거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보면 자유재와 경제재 있는데, 자유재는 희소성이 없는 거고요.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 문제가 하나 있죠? 그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네, 참고로 여러분들 시험에 이것도 엄청 자세하게 내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죠? 자세하게 내는 건, 이건 오히려 고등학교 수능이 훨씬 자세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친구들은 범위가 너무 적어서 그래. 여러분들은 범위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개념 정도를 묻는 시험 문제가 일반적이지, 그리고 이제 뒤에 사용하는 개념이죠. 자, 페이지 49쪽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죠. H 호텔 주방, 그러니까 다음 사례에서 기억에 들어갈 최소한 액수는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 최소 같을 때. 단 호성 씨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경제 주체다. H호텔 주방장 호성 씨는 자신의 음식점을 차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예상되는 수입은 월 2천만 원이고, 비용은 임대료 300만 원, 종업원 인건비 250만 원, 재료비 50만 원, 기타 잡비 250만 원이다. 이 소식을 들은 H호텔 사장은 주방장 호성 씨에게 기억으로 월급을 인상해 줄 테니 계속 일하자고 제안하였고, 호성 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H호텔에 남기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도 저는 항상 1번에는 원리를 써드립니다. 그 원리를 정확하게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편익과 비용 중에서 뭐가 커야 돼? 편익이 커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편익이 예상되는 수입이 2천만 원이죠. 근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월 임대료 300, 종업원 인건비 250, 재료비 200, 500, 기타 250이니까 다 더하면 1,300만 원이죠. 자, 얘는 명시적 비용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요거에다가 이제 얘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죠? 그래, 얘가 임금이 되니까, 임금이 뭐예요? 암묵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얘가 회사를 차리되지만, 회사를 안 차리고 그대로 다니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 같아야죠. 이 같다라는 게 뭐예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700만 원이 나오게 된다라는 문제예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원의 희소성, 경제의 문제, 합리적 선택에 대한 얘기를 봤고요. 이제 생산 가능 곡선과 기회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은 PPP죠. PPP.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펠링 전혀 안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용어도 잘 안 외워도 됩니다. 뭐 그런 거 잘 물어보진 않으니까. 자,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의미가 있겠죠. 자, 의미. 1번.
주어진 자원이 있다. 자, 주어진 자원이 있다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구나라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최대한 생산 가능한 조합이 있습니다. 최대한 생산 가능한 조합이 있고, 세 번째, 그것을 연결한 선이에요.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 생산 가능한 조합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감이 안 오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X와 YZ를 생산할 겁니다. X와 YZ를 생산할 건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자원이 얼마?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XZ를 만드는데 몇 명이 필요하고 X를 만드는데 한 명이 필요하고 YZ를 만드는데 두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시다. XZ, YZ 두 명씩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드디어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제 X가 있고 0이 있고 Y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둘 다 원인이고 요걸 표현하는 거니까 만약에 10명으로 한 명이 필요한 XZ만 만든다고 하면 몇 개를 만들겠어요? 100개를 만들 수 있겠죠. 100개. 그 다음에 YZ만 만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50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여기나 지금 100명을 다 쓴 겁니다. 그런데 XZ를 100개 만들다가 YZ를 만들려면 XZ에 쓸 자원을 YZ에 갖다 넣어줘야 돼요. YZ에 갖다 넣어줘야 돼. 반 똑같이 YZ만 생산하고 있다가 XZ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려면 YZ를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YZ에 있는 자원을 XZ에 갖다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된다?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점이 있겠죠. 점. 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40이고 뭐 10이다 이거야. 40이고 10이다? 아니, 여기가 이제 20이고 10이다 이거예요. 그럼 요 선 안에 있죠. 그러면 50은 100명 사용한 거예요. 100개도 100명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XYZ가 20이니까 20명을 사용하고 XZ가 20이니까 20명을 사용했죠. 그러면 총 내가 주어진 100명 가운데 실제로 이 생산에 이용한 건 몇 명이다? 40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점은 어떻대요? 1번에 내부에 있으면 다 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안 한 거죠. 여기서 판매가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부는 뭐라고 한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선상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고요. 혹은 여기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40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점이나 다 100명을 쓴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선상에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또 뒤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들을 때 제가 이런 멘트들을 날려주잖아.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이게 확 합쳐져요.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선상에는 효율적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요건 나중에 생산 가능 곡선에서의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됐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냥 주어진 걸 다 썼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외부가 있습니다. 외부. 자, 외부는 뭐겠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요 점이죠.
자, 요 점은 어때요? X제 100개와 Y제 50개를 생산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주어진 사람을 몇 명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렇죠. 200명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어진 자원이 100명밖에 없기 때문에 200명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얘는 이제 불가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이 있겠죠, 선. 자, 먼저 우리가 자원의 수급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원 수급. 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그려보면 저 논리를 갖다 쓸게요. 지금 자원이 사람이 100명일 때잖아요. 그 사람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바뀌게 되면, 200명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100이 되겠죠? 그러면 확장되는 거지. 예산선의 기울기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확장되는 거고, 이렇게 안쪽으로 두면 축소. 여기는 200명일 때, 여기는 100명일 때로 되는 거다. 그래서 자원이 확보되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진보가 있겠죠. 기술 진보. 자, 마찬가지로 아까 100이고 50인데 YJ의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는 것은, YJ는 지금 두 명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기술이 진보된다는 것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이 생산 가능하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어떻게 되겠다? YJ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YZ를 더 많이 생산, YZ 쪽이 뭐 확장됐죠. 근데 마찬가지로 X대에 이제 뭐 0.25명이 필요하다, 0.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도 YZ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얘만 이렇게 200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자원이 이동할 때는, 자원이 변할 때는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을 하는 거고요. 기술이 진보하는 것은 동일한 자원으로 해당 재화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회전이동이 된다. 회전이동. 그래서 평행이동과 회전이동. 그래서 나중에 이 재원이 변할 때, 요거에 대한 변할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역 때 다시 한번 할 텐데, 지금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건 그냥 뭐예요? 선이 확장되면 기술 진보가 일어난 거고, 선이 축소되면 기술이 축소가, 기술이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쇠퇴한 거다. 근데 쇠퇴는 잘 얘기 안 해요. 왜? 우리 살면서 기술이란 게 쇠퇴한 적 있습니까? 갑자기 원시로 돌아가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지. 아니, 지금 생산 가능성을 기본을 했으니까 본격적인 얘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4번이 뭐냐면 기회비용이에요. 자, 기회비용은 무엇을 의미한다? 기회비용은 지금 뭐 X제를 늘렸을 때 YJ를 줄인 거고요. YJ를 늘렸을 때 X제를 줄인 거 아니니까 뭐예요? 기회비용은 선택시 포기한 걸 의미합니다. 그럼 선택시 포기했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X0Y가 있으면 얘가 만약에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한 형태, 자, 이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은 지금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쑥 들어왔죠? 그럼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지, 원점에 대해 볼록한 거야. 그래서 원점에 대해라는 말은 원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X, 여기가 우리 최초에 몇 점, 무슨 점이었다? A점이었다. 그래서 X0까지 생산하면
이렇게 늘어난 게 있고 이렇게 줄어든 게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자,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이 늘렸는데 이번에는 XJ를 우리가 XJ를 줄이는 게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B점이라고 하고 그럼 똑같이 늘리면 아예 YJ가 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기회비용이 뭐하고 있다? 체증하고 있어요. 체증하고 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한 기울기가 일정할 때 기울기가 일정하면 기회비용이 불변이고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면 기울기가 뭐예요? 점점 커지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기회비용이 체증한다고 하고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볼록하면 체감한다인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 이걸 구할 거야. 자, 먼저 여기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XJ가 늘어난 거죠. 여러분 수학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DX를 쓸 거냐 이렇게 X를 쓴 거냐 의미는 똑같죠. 델타라는 의미는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그런 의미는 똑같지만 저는 이제 이걸 주로 사용할 거예요. D보다는 왜냐면 D나 라운드 이런 것처럼 편미분 이런 거 사용할 때 그 각각의 기호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기호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경제학적 흐름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 계리사답게 그 수학식이나 이런 거 풀 때는 엄청 중요하게 작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저처럼 그냥 세모로 통일해서 가셔도 무방합니다. 델타로.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델타 y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는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요 점과 요기를 해가지고 얘는 뭐야? mrtxy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얘기했잖아. xy를 쓴 건 xj를 한번 yj를 한번 써놓은 거고요. 두 번째 m이 뭐냐면 마지널이에요. 마지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사 용어입니다. 자, M이 마지널이니까 한계고요. R은 뭐냐면 rate of, 그래서 얘는 율이 돼요. 율. 그 다음에 얘 T는 뭐가 되냐면 transformation, 그래가지고 변화. 그래서 한계 변화율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MRS도 있고요. MRTS도 있어. 그러면 M과 R은 뭐라고요? Marginal Rate of예요. 한계의 대체. 그 다음에 여기도 M, Marginal Rate of, 한계의 대체입니다. 근데 여기가 S가 들어갔으니까 MRS는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얘는 등량 곡선의 기울기를 얘기한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M이 뭐라고? M이 센터가 아니야. M은 뭐예요? 한계, R은 Rate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드리겠지만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할 때 증명을 할 거야. 자, 이걸 한계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자, 한계 변화를 할 때 공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공식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가 있죠. 델타 y가 되겠죠. x가 증가했을 때 줄어든 y 혹은 yj가 줄어들었을 때 늘어난 xj의 양이 되겠죠. 자, 얘를 우리가 mrtx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제 앞으로 생산 가능 곡선에 기울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기본이고요. 그런데 뭐 구간의 기울기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공식이 MC라는 거 있죠. MC. 자, MC는 우리 기억날 거야. 원추, 결추예요. 항상 우리가 MC, M은 한계예요. 마이크 아니에요. 한계입니다. 한계. 한계는
원추 결추고요. 항상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써주고 T를 써줘야 돼. 토탈입니다. 토탈.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건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생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얘가 이제 Q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다가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델타 TCX는 MCX 델타 Q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얘가 뭐예요? Y라면 어떻게 해? 여기 대신 YY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지. 그러면 델타 TCY는 MCY분의 Y 델타 Q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X0Y가 있는데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변했을 때 XJ의 양이 델타 X만큼 늘어났고 YJ의 양이 마이너스 델타 Y만큼 감소했다. 그러면 A와 B는 근데 잘 봐요. XJ를 늘리고 YJ를 줄였지만 지금 A와 B 모두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있는 생산 가능성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면 둘 다 효율적이니까 둘 다 효율적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렇죠? 지금 요렇게 봤을 때 A에서 B로 갔을 때 돈을 다 쓸 거니까 XJ를 늘렸을 때 늘어난 총 비용과 YJ를 줄였을 때 줄어든 총 비용이 뭐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표현하면 이거죠. TCX, XJ를 총 늘렸을 때 늘어난 비용과 그죠? 빼기 델타 TCY죠. YJ를 줄였을 때 줄어든 총 비용을 합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하기가 돼야죠.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참고로 지금 이 한 논리는 이 한 개의 변화율에 대한 논리는 여러분들 무차별 곡선에서도 등량 곡선에서도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TCX는 여기 바꿔도 되죠? MCX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MCY 곱하기 델타 Y는 0이 된다. 그러면 얘를 식을 변하면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는 MCY분의 MCX죠. 그래서 얘 내리고 얘 올렸고요. 얘 내리고 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근데 되게 지금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증명하는 시험 문제 아니에요. 증명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1. 뭐야? 한 개의 변화율은 XJ를 늘렸을 때 YJ를 줄이는 비용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XJ 생산의 기회 비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MRT XY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MRT, MRS, MRTS가 어디에 있는가, 뭘 나타내는 거냐 이런 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자, 요걸로 기억해야죠. 그래서 한 개 변화율은 뭐분의 뭐? MCY분의 MCX입니다. 그래서 XJ의 한계 비용 덕분에 YJ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도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과정이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얘는 뭐야? 생산가능 곡선의 원칙적으로 구간별 기울기지만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 보기 보면 파레토 개선이나 파레토 최적은 뒤에가 살 거예요. 뭐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52페이지에 여러 가지 생산 가능 곡선이 있죠. 그래서 원점에 대해 오목한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급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볼 때는
기울기는 항상 부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기울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하향의 직선은 똑같고요. MRT가 체감하는 것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것이다. 접선의 기울기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엄청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이걸 한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XJ를 늘렸을 때 반드시 YJ를 줄여야 된다. 그 이유는 기회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원칙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내는 건 없어요. 다만 요 내용은 이제 거시에 들어가서 국제경제학 때 무역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P에 보면 지금 53페이지 문제죠.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의 크기와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낸 생산 가능 곡선이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야? 탱크. 여기가 뭐가 됩니까? 자동차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 생산이 가능한 조합은 A, C, D다. A, 효율. D, 효율. C, 불가능. B, 바깥, 아니, C, 비효율. D, 비 불가능이죠. 그래서 선 내부에 있으면 비효율, 선 상에 있으면 효율, 선 바깥에 있으면 불가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탱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10이고 여기가 만약에 20이다 그러면 지금 10 탱크를 생산한 거나 그죠? 20 자동차를 생산한 거나 자원량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니까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탱크 1단이죠? 그러면 탱크는 10분의 20 자동차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 줬어? 얘 대신에 X를 주고 얘 대신에 Y를 줬으니까 10자리에 X, 여기 Y죠? 그러면 X분의 Y다라는 말은 맞는 게 되겠죠. 그죠? 세 번째, 어느 자동차와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B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판매는 수요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번째, 어느 자동차, 어느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여야 하는 조합은 C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C는 어때요? 지금 생산 가능성 내부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만 늘릴 수 있고 탱크를 늘릴 수도 있으며 둘 다 늘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산 가능 곡선부터 쭉 했는데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이번 시간 자, 자원의 이수성부터 쭉 봤어요. 그럼 1번 뭐 했어? 자원의 희소성은 욕구와 자원량 중에서 욕구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경제 문제 What, how, 포금을 만들어냅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걸로 인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비용 중에서 편익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의 차이. 그래서 매몰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하지만 기회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경제학적 비용과 회계학적 비용이 있었다. 경제학적 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지만 회계학적 개념, 회계학적 비용은 명시적 비용만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크게 잡히는 것은 경제학적 비용이며 그것 때문에 경제학적 비용이 0인 정상 이윤이라도 회계학적으로는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죠.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거고, 선 안에 있으면 비효율, 선 상에 있으면 효율, 선 바깥에 있으면 불가능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점의 이동에 점 우리가 자원이 확보되면 평행 이동할 수 있고, 기술이 개발되면 우리가 회전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뭐 기회비용. 내가 뭘 늘렸으면 줄어든 게 기회비용이니까 그 기회비용은 MRT,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MRT XY고 MCY분의 MCX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CY분의 MCX는 지금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무차별 곡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은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시험에 단독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고, 다만 기회비용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험계리사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요 수업만으로 커버가 가능할 겁니다. 그 말은 깊게 파고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